우리가 예배 드린 만큼 믿고 예배 드린 만큼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는 우리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짓는 힘이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된 삶에는 예배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축복된 삶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생 많이 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수도를 어디로 정할까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선택하여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심된 장소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심된 장소에 수도를 정하고 나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시 모셔와서 예루살렘의 둠으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 예배의 중심의 나라로 세워야겠다라는 다짐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입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됨으로 인하여 장소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중심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으로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나라가 되면 모든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중단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예배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닐 때는 시간이 부족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을 바꾸게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되는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하나님의 궤 안에는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십계명과 만나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증거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증거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은 이 법궤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백성들이 3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법궤는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저 4명 정도 들 수 있는 규모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는 일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웃사라는 아비나답의 아들, 그 웃사를 책임자로 정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하나님의 법궤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들어야 하고 어깨에 법궤를 메야 되고 만약에 법궤를 손에 만지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자리를 한번 보실까요? 양각 나팔을 앞에 불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웃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레위인이니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옮겨가야 하는데 오늘 웃사의 마음속에는 반짝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굳이 어렵게 메고 가는 것보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수레를 끌어서 법궤를 옮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웃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더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는 이 생각은 익숙함에서 나옵니다. 익숙함. 오랜 시간 자신의 집안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법궤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법궤를 옮기겠다고 계획하다가 결국 소에 이끌림 받는 수레가 법궤를 싣고 가다가 법궤가 출렁거리는 일로 인해서 웃사가 법궤를 탁 손에 잡음으로 즉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정한 나라, 예배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일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힘들었을까요? 3만 명이 동원되고 각종 악기들이 다 동원된 그 놀라운 현장에 웃사가 즉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궤는 가까이 있는 가드 사람 이방인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안치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집에 풍성한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손에 만졌다고 즉사하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안에 두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냐 하면 자녀들이 62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능력과 그 직무를 온전히 다하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잠시 머무는 3개월 동안에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웃사를 생각해 볼까요? 그 집안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고 특별히 그 아들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아픔을 가졌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이 가정에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엄청난 복을 주었다라는 소문을 다윗이 듣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 집에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 자신의 성으로 옮길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메고 레위인들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어느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여섯 걸음 뛸 때마다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바쁜 시대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의 태도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섯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길들을 아주 귀히 여기, 한 걸음 걷고 두 걸음 걷고 세 걸음 걷고 여섯 걸음을 걸을 때 멈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깨닫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이만큼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기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배의 옷을 입은 채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아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큰 은혜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동안에 늘 여섯 걸음마다 예배를 드렸으니 그 예배가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왕복이 무슨 대수냐?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상시에 있는 옷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무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예배 가운데 가장 정점에 섰을 때 유대인들은 항상 춤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도 백성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에 아, 나는 왕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마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상복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은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체면 없어요. 내가 누구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순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몰입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옆에 사람 눈치 봅니까? 아이들이 우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 체면 보니까 뚝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저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춤을 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훗날에 아들 솔로몬이 이런 아버지의 예배에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왕이 된 후에도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가진 부모 밑에는 예배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늘 가지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도 늘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삶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감격이 있는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네, 예배에 감격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웃사에게 예배에 감격이 있었을까요? 예배에 기뻐하는 모습이 웃사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 익숙했기 때문 아닐까요? 저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야. 나도 30년 신앙생활 했어. 나는 모태 신앙이야. 우리 집안에 목사만 10명이야. 여러분, 우리가 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져 있지 않는지. 오늘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는 다윗의 그 감격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이 땅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가 없는 봉사, 예배가 없는 사업, 예배가 없는 공부는 위험한 것이 되고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감탄과 치유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언약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의 성에 준비된 장소에 딱 안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아멘.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겠죠.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다 안치되니까 백성들도 영적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에 방치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 다윗 성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는 그 영적인 안정감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19절에 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동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사명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어리씩을 다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예배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많은 복을 누렸다면 그 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누는 사명을 가져야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을 노렸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으니 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는 바로 그 복을 나누는 일들로 그의 사명을 삼았기 때문에 다윗이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많은 복을 누렸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복을 나눌 때에 진정한 복이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어를 아시죠? 복어. 복어는 어때요?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게 독입니다. 독이에요. 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복어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무럭무럭 받습니다. 그러나 복어 안에 있는 독을 빼지 못하면 못 먹습니다. 아무리 복어가 크도 독을 못 빼면 못 먹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누렸는데 사명을 통해서 그것을 빼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축복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부분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 주셨음에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많은 지식을 주셨으면 이 지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예배 가운데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된 삶을 이어나가는 놀라운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땅을 걷는데도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여러분,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은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틈을 노려요. 하나님 은혜를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 죄악이 삭트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그 틈을 누립니다. 그 틈을 어떻게 노리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한다. 사탄 마귀는요, 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와 능력과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야, 정말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며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내가 너무 가까이 생각하는 친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서디누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자, 보세요. 누구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탁 내다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떠들썩하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바로 그는 사울의 딸이었다 그랬어요. 그는 창 밖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은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모습을 보며 그는 심중에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찌 왕이 채통 없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은혜의 현장에 없으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온전히 붙잡힌 경험이 없으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사울의 딸로 기록되면서 은혜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다 예배를 드리고 진정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야겠다 생각하고 가족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면서 당신은 방탕한 자야 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던 다윗이 미갈의 방탕한 자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방어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무방비 상태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온전히 붙잡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미갈이 딱 다윗을 향하여 꼬집어 말하기를 당신은 방탕한 사람이야, 도대체 그게 뭐하는 일이야 라고 은혜를 가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다윗을 충분히 분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왔더니 집안에서 기다리는 남편이 나를 향하여 찬물을 탁 끼얹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자녀가 나를 향하여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나도 분노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사울의 딸 미갈의 분노 섞인 말을, 공격의 말을 듣고 사울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21절에도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당신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 앞에서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여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택하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일인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힌트가 사울의 딸 미갈이 힌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사울의 악한 영적인 영향력이 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늘 시기하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 헐뜯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시대 가운데 영웅이었고 나라를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적의 죄인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을 쫓는 일에 사울이 힘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굳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기록하면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사울의 악한 영적 영향력이 그의 딸에게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갈의 예배는 모든 관점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들은 말을 들을 만한 것이면 되고 내 느낌이 좋으면 되고 내게 유익하면 좋은 예배다 생각하는 것이 미갈의 예배였다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너무 낮아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인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삶에는 예배가 있다. 저 사람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삶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예배의 승리자, 삶의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승리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